10분 전 라이브 유성노입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를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우즈라. 안녕하세요. 우즈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인사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즈소녀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즈소녀 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즈소녀 대양이에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시세스 엑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임 은서. 안녕하세요. 아임 설아. 안녕하세요. 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팬분들이 댓글 이렇게 많이 네. 올라와 주시는데 보고 아 신기해. 네, 신기해. 와 신기해. 팬분들과 소통하는 거. 와 우소녀 눈부셔. 우와 신기해. 눈부셔. 어, 안녕. 어.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들지 마요. 잠깐만. 들지 마 말고. 안 돼 안 돼. 아니 그렇. 아 일단 내가 앉으세요. 등지지 마세요. 죄송해요. 그 핸드폰. 와. 아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팬분들이 질문 같은 거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아, 우주 소녀가 카페에 가면 꼭 시키는 최애 음료는? 아, 하나, 둘, 셋. 아! 레몬에 피자 타서 생각해. 패션된 걸 레몬에 피자 타서 생각해. 왜냐면은 다 좋아하는 메뉴가 다른데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습니다. 비중이 높아요. 아, 아메리카노? 저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거 뺐는데 라임 패션티. 한 기본 두 잔? 백시 언니 말하고 싶어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한 잔씩은 저희가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한 잔은 꼭 다들 먹는 것 같아요. 커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있어요. 와일드스? 패션티콜 레몬이 탔으니까. 싫어하지 마세요. 저 계속 마시죠.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맛없어서 못 먹어요, 그렇죠? 아 저는 커피를 맛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제 몸이 감당 심장이 빨리 뛰죠. 네, 맞아. 아, 맞아. 카페인은 약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달달한 거 그럼 좋아하세요? 그럼 네. 뭐 달달한 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 그럼 뭘 좋아하세요? 아 패션 태그지 레몬 드시피죠. 아 저거 네 레몬 드시피. 달달한 거는 네. 좋습니다. 아니 뭐 샹그리아 이제도 네. 좋아. 아 왜 그래? 그리고 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담요 들고 다니기. 네. 담요, 그, 담요 그것도 중요하죠. 있어요. 다영이네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귤국. 귤국에서 온 귤이 있어요. 맞아요. 귤, 저희 엄마가 이번에 또 귤을 네 박스를 땄대요. 귤국은 제주도. 제주도에서. 네, 저 제주도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번에 또 귤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 세 박스 치워 먹었잖아요. 이미 세 박스를 먹었는데 이번에 네 박스를 또 따셨대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롱패딩. 패딩, 패딩. 롱패딩 입어야죠. 그렇죠. 또 이따가 저희가 또 음료수를 직접 만들어 드리거든요. 와, 저 그러면은 한라봉 주스 만들어 주세요. 와, 이거 비슷한 거. 선우 씨가 만들어 주시는 거. 그럼요. 저랑 엔디 형이 와! 역시 다방이네요. 그럼요. 아이돌 다방이죠. 자, 롱패딩은 필수지. 귀여워. 귤국의 자랑 임뽀삐. 와! 뽀삐! 한라봉 주스 크크크.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뽀삐인지 모르죠. 지금 이 순간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하나, 둘, 셋. 알바라우. 알탕과 꿔바라우 나왔고요. 허거 나왔고. 소곱창. 소곱창. 양갈비. 양갈비. 움직이면 다 알탕 먹자. 분짜, 분짜. 분짜 먹이 안 맞아. 분짜. 알탕 좋아하세요? 네. 아, 알탕 다 고니가 맛있죠. 얼굴이 알탕처럼 너무. 저 얼마 전에 우니 먹었는데 맛있어요. 고니예요. 고니. 고니는 그거 뭐 아니 아니 성게알. 네 성게알 말고. 아, 또 알탕 얘기해서 젊은 얘기한테 우니 먹었어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저는 과일이 먹고 싶습니다. 과일. 네.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여름아 너 얼마 전에 그거 먹었잖아. 바다포도. 나 화 안 났어. 바다포도가 뭐야? 바다포도 내가 먹었어. 그거 소리 나서. 바다포도가 뭐죠? 바다포도 내가 먹었어. 애기가 먹은 거 아니야? 아, 요즘 우정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야광별. 아니, 시선 여태까지 기다리세요. 네. 걱정하고 있어요. 선택돼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야광별이요. 야광별. 네. 네, 저희 수록곡인데요. 수록곡이요. 좋아요. 네, 그리고, 좋아요. 네. 저는요. 네. 노래 나요. 결국. 저는
팬분들도 보고 계시고 네. 언니들이라면 고막이 사라져도 좋아. 네? 정신 없어서 너무 귀엽다. 조용해. 조용해. 그래? 더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조용한 편인가요 오늘? 네. 오늘 약간 로우 텐션이에요. 자, 아침이어가지고. 네. 제가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가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많이 못 먹었어요. 김밥 두 김밥 한 잔 정도. 네. 그래요. 이거 가볍게 먹고 네. 와가지고. 녹화할 때 저희가 음료수도 만들어드리고 할 텐데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료수를 핏기가 없어졌어요. 이따 좀 발라야 되겠어요. 오, 화장품 간 거 들어오겠다. 이미하고 계시죠? 잘 받아주셨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광고자 여러분들 성우 씨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 연락 주세요. 우리도. 우리 먼저 주세요. 저희한테 먼저 주세요. 네. 같이 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뭐 광고도 많이 찍으셨던데. 네. 네. 저희는 특히 아이돌이라면 꼭 찍어야 하는 광고는 다 찍었죠. 하나 못 찍었어요 지금. 치킨. 피자. 피자. 꼼짝마. 광고주분들 보고 치킨. 계시죠. 꼼짝마.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멤버 단체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파리요! 하나, 둘, 셋! 제주도! 오, 좋아요! 좋아요! 둘이서 모든 걸 훌버리고 가사가 네, 좋아요. 그리고 또 어디 가고 싶어요? 선택받았어. 네. 선택받았어. 독일에 가고 싶습니다. 젊은이! 한참 얼마 전에 또 가고 싶어요. 뭐야? 그건 일하러 갔잖아. 그래, 일하러 간 거랑 여행을 갔대? 아, 너 조용히 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 저요? 네. 아 뭐 댓글을 못 보는 거죠? 댓글 아 공중을 보시면 아 그래요? 네 직진만? 직진만 아 여러분 댓글 제가 다 킥킥킥밖에 없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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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어디 가고 싶은데 일단 루더 언니 답하세요. 저는 럭키를 보러 수빈 언니 럭키네 가고 싶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 럭키 누가 럭키 행운을 절대 안 내려가더라고요. 앵두 맞아 대박이에요. 지금 다지언즈 전에는 뭐 멤버들끼리 다 불러가지고 한 번도 올 생각 안 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초대해줘요. 럭키 집에 한 번도 올 생각 안 럭키가, 했잖아요. 강아지 개동생 수빈의 반려견입니다. 네. 강아지 장난감 들고 갈게요. 개동생 이번에 앵두도 생겨가지고 앵두 다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생각의 타이밍 재고 계셨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저도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어디요? 아이돌이라고. 앉아요 뭐. 매끄럽다. 열띠 선배님. 앉으세요. 네. 이제 녹화 네 갑시다. 아직이요? 들어간 시간 곧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주소녀가 하고 싶은 말들 딱 한마디만 딱 하고 리더가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아이돌다운 첫 출연을 했잖아요. 네. 아주 저 세상 텐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저 세상 가야 탈지. 이 다방에 기둥을 뽑겠다고요? 네, 이 다방에 기둥을 뽑겠습니다. 와, 감상 후보 들어봤고요. 네, 그럼 하나, 둘, 셋 파이팅하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